자, 일단 여기 도면을 좀 잠깐 보겠는데요. 자, 이건 이제 원통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은 다 선반에서 다시 작업이 다 돼서 넘어올 부위가 되겠고요. 이렇게 작업된 거고. 자, 이거를 이제 수평형 머신 센터에서 뭐 클램프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를 크램프를 해서 이쪽 방향으로. 호리젠탈 같은 경우는 공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구가 여기서 이제 회전하면서 이 부분을 깎을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공 도면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공구가 여기를 윤곽으로 돌리는 거예요. 윤곽 가공으로 돌리는 거고, 얘를 일단 그려야 될것 같고, 그 다음 이 부위도 직선을 한번 째주는 것 같고. 자, 근데 요는 지금 이 경사지게 작업하는 이거를 지금 작업을 한다는 건데, 수평형 머신 센터에서는 이걸 할수 있는 게 각도를 틀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평형 머신 센터가 뭐냐면, 수평형 머신 센터, 수평형 머신 센터가, 일단은 여하튼 이 모양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원을 그릴 텐데, 원이 지금 198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98로 일단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원 그리기 해서 198, 파이가 198이었나? 198로 해서 원을 일단 그리고요. Alt F1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치수를 보면 이 치수는 198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그렸고, 자, 그리고 또 안에다가 뭘 그려야 될지 한번 볼까요? 도면 보면 되겠구나. 도면 보는데, 안쪽에가 파이 값이 162인가? 162.78로 되어 있죠. 160, 82가 아니지. 106이죠. 162.78. 162.78. 여기다가 원 그리는데, 162.78. 162.78로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또 안쪽에다가 114.78. 114.78로 하나를 그렸어요. 이렇게. 원을 3개 그린 거예요, 3개. 자, 3개 그렸고, 지금 이제 도면이 생겼는데 얘를 이렇게 눕혀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눕혀서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자, 이렇게 그려 보는데, 일단 지금 여기 깊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하고 나서 묶을까? 여기를 좀 참고해 보면 지금 DP라고 1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0만큼 안쪽으로 옵셋된 원을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원에 접하게 얘를 그리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이. 그래서 깊이가 10이다 되어 있으니까 옵셋을, 맨 외곽을 옵셋을 10만큼 얘를 안쪽으로 옵셋을 할 건데 10만큼 옵셋을 하겠다 해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있고 그 안쪽으로 10만큼 옵셋이 된, 자, 이게 있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접하고 R값이 22.5인 원을 그리는 거예요. 접어놓고 그리기 위해서 이 대상에 접하고 접점이 여기인데 이그 R값이 22.5 이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트림에서 점 기능으로 이렇게 연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트림 기능으로 잘라내는 거지. 여기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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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존의 원에서, 10만큼 들어가는 위치에 얘가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도면이 이해가 안갈 수도 있겠는데, 얘가 22.5고, 그리고,
10만큼 안으로 들어가면이 얘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개수가 등간격으로 10개라고 돼 있어요. 10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동해서 회전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개수를 이제 360도를 만들 건데 개수가 10개 전체 각도를 체크하면 9개인가? 10개죠. 하나 더. 아닌데? 하나 줄이고. 자기 자신은 빼니까, 이렇게 했는데 왜 잘 안 맞지? 그림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맞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이렇게. 이게 맞나 보네요. 그쵸? 이거하고 양쪽이 맞게 돼 있고 가운데 돼 있죠. 이렇게 해서 10개를 복사하겠다 체크해서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이제 그 이 부분 여기 얘네들 이제 지워지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지금 그려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림대로 한다면은 얘를 회전시켜야 맞겠죠. 얘를 회전 기능으로 90도만큼 지금 이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책 교재대로 본다면, 아니지, 도면대로 본다면 이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여기 그리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이거든요. 지금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가 10이에요, 10. 10만큼. 그 다음, R 값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파이 값은, 19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가상선이니까 색깔을 바꿔보면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얘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졌으면 등각국이고 평면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은 이 부분이 위에가 있는데 얘를 수평으로 옮기는 건데 일단 뭐 그 부분 나중에 될 것 같고 여기 25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25 여기 일자가 아닌데 이게 보면 그렇죠? 여기는 평면이 얘는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 모양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여기 25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깊이가? 25. 여기 깊이 따내잖아요. 엔드밀로. 따낼 건데, 그 따내는 위치가 어디 깊이까지 들어가야 돼? 깊이 얼마로? 8? 8이가 나와 있어요? 아, 이게 깊이가 Z가 마이너스 8까지 8로 해서 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는 경사지게 들어간 부분이네요, 여기는. 일단 얘는 무시하고 째는 것만 하고 안쪽은 파이는 거네, 이렇게. 이렇게 파이한 형태로 이 부분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맞고, 여기하고 여기가 맞고, 여기죠. 여기 맞고, 여기가 여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원통 형상으로 만들고 솔리드를 만들고
일단 여기 외곽 원을 해서 돌출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여기가 이제 직선 형태로 뭐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들어 보죠 일단은 예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자, 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표시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25라는 값이 있으니까 25 여기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겠다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요 얘를 25라고 하면 되겠죠 길이값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될지는 딱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20 여기를 쭉 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깊이가 얼마까지 내려가야 될 건지 그거는 딱히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뭐 이렇게 해서 25라는 치수만 일단 중요하게 하고요 자 이 부위를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 요소로 얘를 여기까지 연장하고 얘를 여기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부위는 그냥 잘라버리죠 이렇게 이건 지워주시고 이 부위도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를 이제 뭐 엔딩을 하면 째준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깊이값은 Z-8까지 아까 제거를 한다 라고 했는데 얘를 한 20 정도 주고 Z-8로 커팅하겠다. 이 부위가 되겠죠? 너무 크게 했나? 여하튼 Z-8로 제거하는 거고 일단 이 부위는 윤곽으로 제거를 하는 건데 사전에 이 원형은 선반에서 제거가 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얘네들은 선반에서 제거가 돼서 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반에서 제거가 돼서 온 거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개는 대칭 이동으로 대칭으로 밑으로 대칭 이동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측 도면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를 옆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옆으로 옮겨놓고, 참고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선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선을 좀 빼보겠습니다. 자, 뺀 다음에, 여기다가 일직선으로 대충 그릴까요? 이렇게 그려놓고, 그린 상태에서 지금 안쪽의 부분도 필요할 것 같게 지금 어디야 10만큼 들어가고 그죠 이 선이 필요하겠네요 여기도 여기에서 쭉 선을 뽑아서 뽑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에서 이제 12만큼 여기서 12만큼 떨어진 위치에 뭐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옵셋에서 12로 여기에서 12만큼 그런 다음에 선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같아요 이 부분이 그쵸? 한번 트림해서 잘라볼까? 얘를 자르면 되겠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을 때 거리값이 이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162.78 맞나? 162.78이 아니네
169.1 에서 내려가는 건가? 182.182점 등각이 10개. 근데 여기 치수가 이 치수를 얘기하는 건지 얘를 얘기하는 건지 좀 애매하네.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대충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거 뽑아서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죠. 일단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라서 보고, 여기다가 선을 이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지우고, 자, 옆에 있는 그 형상을 갖다가 뽑아서 봤어요. 여기 이제 경사가 이렇게 지어 있다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15도 각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15도 각도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15도는 아닌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이 원이 뭔가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의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안쪽으로 경사지게, 15도 경사지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경사의 선을 그린다는 얘기죠. 근데 270도에서 마이너스 15도를 뺀 각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리는데, 얘는 90도에서 15도를 더한 각도.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를 트림해서 얘하고 얘를 트림 처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얘도 치워버릴까?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로 보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각도가 15도. 얘는 지워져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으로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여기 길이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대충, 뭐, 잘라놓으면 될 것 같고요. 트림에서 얘네들은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위치에서 잘라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경사지게 들어가는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그려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수평선에서 20도 각도를 가지고 있는 뭔가 필요한데, 여기 길이값이 얼마가 되나?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와 있나? 아, 여기 PCD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면은 그려지겠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0도로 각도를 뻗고, 여기 시작해서 20도로 뻗으면 두 개가 만나는 점, 만나는 점에서 관통이 되겠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PCD가 97.2라고 하는 치수가 여기 있는데, 97.2라고 하는 거, 얘를 한번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수평선 그리기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97.2? 97.2 나누기 2. 그러면은 48점 얼마가 되네요. 얘를 옵셋 기능으로 97.2라고 하면, 얘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97.2라고 하는 치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97.2이 맞게 되는 것 같아요. 97.2가 있고, 여기 만나는 위치에서 경사지게, 여기에서부터 경사지게 선을 이렇게 그린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의 각도는 수평에서 20도만큼 빠지는 거죠. 그럼 180도에서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대칭 이동이 되는 거죠. 대칭 이동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수평선과의 각도가 20도가 된 거고요. 얘가 이제 언젠가 어디가 만나네요. 만나는데, 네, 여기 값이 28이라는 치수가 있어요. 그러면 14만큼 옵셋을 일단 해보죠. 옵셋 기능에서 14만큼 얘를 옵셋 하겠다. 양쪽으로. 얘도 양쪽으로 옵셋 하겠다 하면, 네, 여기에서 만나는 위치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는 트림으로 주요소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처리하죠. 여기는 그냥 잘라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트림에서 한 요소로 연장하고, 얘와 얘는 뭐 지워줘도 되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여기 동그라미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얘가 그대로 이렇게 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오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오고 여기 부분이 이렇게 온다라고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직선을 좀 그려놓고, 자, 원을 그릴 때 여기에서부터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맞나? 뭐 이렇게 원이 그려져서 우측에서 봤을 때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얘는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가 그 호리젠탈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수평으로 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수평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얘는 수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평면보기 했을 때 얘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얘를 다이나믹으로 이렇게 돌리고요. 이동으로 돌리면은 이제 우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 이 모양이 얘가 다이나믹 이동으로 이 부분이 얘로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죠. 홀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3차 형상이 만들어지면 되는데, 여러분 3차형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이건 2차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측에서 공구가 얘를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호리젠탈인데 이 부분을 이제 드릴 작업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드릴로 뚫으려면, 이게 틀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틀어지면, 기준 축이, 그러니까 공작물이 원통이면, 원통. 자, 이렇게 원통이에요.
자, 이거 원통이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똑바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얘가 얘를 하려면은 이게 이렇게 틀어져야 돼요. 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틀어질 때 이 회전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다란 게 이게 틀어지잖아요. 틀어지면 이 공작물의 회전 축이 중심이 그냥 무시하고 하나요? 세팅하면 맞춘다. 아, 그건 그냥 맞춘다? 그러면 그냥 들으자고 또 알아서 높이가 맞추겠네? 그냥 드릴로 그냥 뚫는 거냐, 그러면. 그냥 드릴로 그냥 작업하는 거네. 근데 그걸 지금 각도를 출력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세팅을 돌려서 이 각도만큼 틀어서 할 거면은 지금 각도가 20도로 돼 있죠? 그럼 20도만큼 틀어져서 작업하면 되겠네? 자, 이제 이렇게 뭐,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선, 그,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이 부위는 일단 놔두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먼저 해볼게요. 여기야. 자, 이거죠. 우측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에요. 우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아까 평면에 있던 걸 돌려놨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경로를 생성할 수 있어요. 우리가 평면에서만 경로를 생성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그 작업 평면을 우측면으로 놓고요. 우측면을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우측 보정이지 좌측 보정을 하려면 반대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가공 경로를 공구를 지금 몇 파이로 돌릴 것 같아요? 외곽을 20파이? 외곽을 돌린다고? 여기 안에 파는 거 안 파요? 아니면 제트 들어가서 안 파요. 응? 제트만 들어가서 여기? 아, 그냥 쑤셔버리는 거야? 이것도 유두를로 하는 거야? 5도 각도가 있잖아. 가의 5도 각도로 해서 밀어버리는 것 같은데. 5도 각도가 있어? 여기, 뭐, 여하튼, 여기를 목록 공부해서 평엔드밀로, 뭐 20파이가 됐든 25파이로 한번 돌린다고 생각하고 컴퓨터로 되어 있고 깊이 값은 됐고 진입 뽑기 일단 기본 값으로 되어 있고 연결 조건에서 0에서부터 뭐 딱히 마이너스 한 20까지 간다 치고 돌려버리면 이렇게 돌리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아니야? 여기서 엔드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 네. 제트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제트만, 이 파이 값으로, 네. 이 파이 값 R22.5니까. 여기 경사되어 있으니까요. 경사되어 네, 경사되어 있죠. 경사 분리만 딱 들어간다고. 여기까지. 이게 드릴 작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드릴 사이클로? 저 지금 말씀하는 게 이거 말고 여기에 이 센터 위치에다가 그냥 그 드릴 작업하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원의 센터에다가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에서 이 센터를 잡고 드릴로 그냥 쑤시라는 얘기인가 같기도 하고요. 어디니? 우측 얘기해야 되나? 자, 공구는 뭐 25파이짜리 한다라고 치고 절삭 조건에서 드릴 사이클이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일단은 깊이 값은 조절을 한다고 치고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럼 뭐 윤곽 돌린 것도 없네.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랜덤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파이하고 같은 공구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찍는다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공구 파이가 지금 안 맞는데 이게 22.5의 두 배죠. 22.5 곱하기 2.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찍고 찍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게 뭐 찍으면 되긴 되겠죠.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건 한따가 치고 자 그러면 RT를 다시 해서 이제 이 부분 째는 부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하고 여기 그럼 우측에서 봤을 때 얘를 엔드밀로 작업을 한다라고 봐야 될까요? 25파이면은 25파이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짠 걸로 하고 외곽을 쳐야 되는 거예요? 25파이짜리로? 그러면 이제 가공 동로에서 윤곽 가공으로 해서 여기에서 공구를 25파이짜리 얘를 가지고 컴퓨터 형태로 해서 진입 뽑기 일단은 원호 형태는 빼고 연결 조건에서 0에서부터 마이너스 뭐 10이 됐든 아까 8이라고 했던가? 마이너스 8 그러면 공구가 이 부분을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도 됐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남아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평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을 튼다는 얘기거든요. 튼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얘를 지우고 여기가 지금 Z축 방향이 이렇게 가 있는데 얘를 작업할 때 작업 평면을 평면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노말로 평면 잡는 게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이 대상을 찍으면 이 Z축이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제 평면을 잡고 받고 여기서 이제 드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제 그냥 대충 그려봤어요. 뭐 이렇게 됐든 안 됐든 지금 이 드릴 작업하는 것이 지금 일이긴 한데 현재 이 상태에서 작업 평면을 우측면을 잡았는데 얘는 이제 작업 평면이 우측면은 아니고 여기가 지금 이 직선이죠. 이 직선이 직선을 기준 축으로 해서 평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말 평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 대상을 찍으면 이 대상에 노말하게 이렇게 평면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Z방향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의 비중에 X방향이 예, X방향이 지금 이쪽에 있는데 우측에서 봤을 때 X 플러스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Y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렇게 설정해 놓고 F9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원점이 잡히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잡힌 상태에서 현재 이 평면을 그대로 쓰는 건 아니고 회전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평면 회전 기능을 이용해서 Z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80도만큼 그러니까 X축을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새로 하나 평면을 만들었다 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X축으로 바꿨어요. X축으로 바꾸고 이제 얘가 Z축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Y축이 되는 거죠. 여기 바꾼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가공 경로에서 드릴 가공을 선택하시고, 드릴 위치 얘를 찍어주는 거죠.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는 이게 지금 28파이니까 28파이짜리 그냥 엔드밀이 됐든 엔드밀로 하죠. 선택 취소하고 다른 걸로 아무거나 가져와서 얘를 28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일단 뭐 드릴로 하고, 이제 가공 깊이 이 재료 상단의 위치는 여기가 됐든지, 그리고 가공 깊이는 여기까지 하겠다.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은 얘가 여기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평면 보기 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찍었고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해야 되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 다시 평면을 하나 만들고 평면을 노말 선택을 해서 얘를 가지고 평면을 만든 다음에 그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X방향으로 마이너스 180도만큼 Z지 여기 0이고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회전을 시킨 다음에 현재 얘를 작업 평면으로 해서 드릴 가공을 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 포인트를 찍어주면 되겠고요. 공구는 방금 했던 거 똑같이 연결 조건에서는 가공 깊이, 깊이에다가는 여기 위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를 경로를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한번 찍고 여기서 찍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어떻게 출력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다 선택하고 G코드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퍼스기 체크해서 일단은 뭐 이름이 됐든 냅두고 한번 보는데 백플롯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엔드밀로 째는 부분들은 됐어요. 됐는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얘로 지금 드릴 작업하는 걸 보려고 하는데 얘는 딱히 55하고 56으로 평면을 잡아버렸네요. G55하고 56으로 이게 세팅을 할 때 그 아까 그 홀 부위 작업할 부위를 틀어 놓고 거기를 작업 평면을 새로 잡고 한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네. 아니면 여기에 특정한 각도가 틀어져서 나오게 하고 싶다면은 현재 이 기계 타입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기계 타입을 호리젠탈 타입으로 사축 HMCMM 미리 다니게 이걸로 바꿔놓고
바꿔놓고 작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바꾸고 나서 얘 하나만 G코드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각도가 나오네. 마이너스 70도면은 20도 틀어진 건가요? 말 돼? 요? 이게 그 호리젠탈은 비축이잖아요. 이게 비축이 기존의 평면에서 70도만큼 틀어진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다른 거와 같이 출력해 볼까요? 두 개? 얘까지 같이 출력을 했을 때는 하나는 B-70도에서 생성이 되고요. 하나는 B-110도에서 생성이 되네요. 마이너스 70도하고 110도하고 같나? 아, 각도가 좀 차이가 많이 있네요. 나머지 각도는 다 똑같은데 단지 각도만 다르거든요. B축으로 해서 얘가 돌아갔다는 얘기인데 얘를 평면에서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틀어져서 작업하고 이쪽으로 틀어져서 작업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만 받게 되지 않나? 플러스 각도가 지금 어디로 잡혀있어 그러나?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업한 거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잡았나? 얘가 이 부분이죠. 여기를 작업한 거 여기 작업하고 빠진 거고 이 부위는 여기를 작업하고 빠진 거죠. 근데 평면에서 봤을 때 그 각도를 표시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틀어지는데 70도만큼 틀어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그러면은 왼쪽으로 하면 플러스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10도가 왜 나왔을까 싶네요. 70도에서 더 돌아간 것 같은데 하나는 마이너스 170도고 마이너스 70도에서 110도하고 차이가 30, 40도인데 이게 40도만큼만 차이가 나나? 각도가? 이렇게 차이나고 40도만큼 반대로 틀어진 거죠. 그러면 각도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생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거 해결됐나요? 어떤 지금 물어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각도를 출력되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각도는 됐고 그냥 경로만 여기서 모의 가공을 원하는 건지. 모의 가공? 자, 그럼 얘를 모의 가공을 한번 표현해 보면 지금 일단은 작업형을 평면으로 해서 재료 설정에서 원통 영상으로 얘를 전체 영상을 해서 소재 설정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전부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죠. 그러면 찍은 다음에 째고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형태가 맞나요? 25파이? 그릴 작업하는 것도 지나가지고 거기까지만 내려가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그릴 작업
구멍 두 개. 두 개요. 예. 지나갔던 25. 지나갔다고요? 네. 25파일 작업하는데. 25파일짜리 작업하는데. 예. 거기가 지금 9일까지만 가야 돼. 거기까지만 가야 돼. 아, 여기. 그거는 수정하면 되는 거고. 아, 넘어가지 않게.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엔드밀 작업할 때, 여기까지만 가게 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작업면을 우측면 놓고, 지금 이 작업인데, 그, 얘가 가는 위치가, 자, 그리기에서 Z를 0으로 놓고, 그냥 여기까지만 가게 하자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여기까지만 가게 하자. 그래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를 안함으로 체크를 해서 진입복귀에서 진입구간만 주고 연결 조건에서는 뭐 마이너스 8을 했든지 재생성하면 이렇게 하자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 구멍까지만 있는 데까지만 25파일로 이제 째겠다 그런 의미네요.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어디 추가 뭐 해야 될 거? C요? C라고 하는 것은 여기 못따기? 아 여기 못따기로 주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여기를 못딱 이렇게 주자는 거죠. 이렇게. 자, 얘는 이제 그 작업평면 우측면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는 평면 형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윤곽가공 기능을 이용해서 솔리드의 엣지. 엣지를 가지고 하는데 여기 엣지. 이 부분 엣지죠. 여기하고 여기 엣지를 잡아서 공구는 그냥 볼앤드밀로 할게요. 볼로 해서 한 6볼로 3D 못따기에서 C값을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진입뽑기는 일단 끄고 연결 조건은 증분으로 00. 아 이게 안함이었었나? 컴퓨터 체크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C만 생각한다고 했을 때 여기 무이가공 할 때 조건에서 솔리드를 가지고 소재 설정을 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C를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쭉 가버릴까? 뭐, 가도 상관없는데. 됐나요? 저희는 C를 이렇게 안 되고요. 8번도 크기를 한번 찍고 나오면 여기를 찍고 나왔을 때 이게 평면이 아닌데 여기가 이게 평면이 아닌데도 그냥 찍고 나와요? 그 안으로 들어갔잖아. 각도를 이제 아 각도를 이렇게 틀어서 그러니까 아까 각도 이렇게 좀 틀은 상태에서 집어넣는다. 그래도 이게 진원은 아닐 텐데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은 방금 볼앤드밀에 돌려도 돼요. 시간 차이 때문에나?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뭐 이렇게 생긴
이거를 그냥 찍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홀 부위를 찍어서 C 값을 주겠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됐어요? 어, 대충? 알고 보면 다 2D 가공이에요, 이거. 지금 2D 윤곽으로 다 처리를 했잖아요. 모델링 하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안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해서 경험상,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켓 가공을 보겠습니다.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다라는 얘기예요. 포켓, 닫혀있다. 그죠? 포켓 가공 실행에서 적용될 각종 높이, 가공 형태 등의 조건을 설정하는 영역으로 대화창 항목 중에 앞에 설명한 영역, 거의 같습니다. 윤곽하고. 자, 같은데, 이제,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있는 거. 가령 여기에다가 제가 사각형 70-70짜리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여기다가 50에 50으로 그려보겠습니다. 50에 50으로. 자, 이렇게 그렸으면 이렇게 등각보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재료 설정을 했을 때 20만큼 재료 설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소재가 설정이 됐는데, 이 안에를 뭐 Z-5만큼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안쪽을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포켓 가공이에요. 얘를 윤곽으로도 할 수 있어요. 윤곽으로 우리가 배운 걸로 따지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한 다음에 체인을 얘로 잡고 공구는 이제 뭐 18짜리 평으로 한다 치고,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형태도 있고 측면 여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신입 뽑기에서는 일단 법선 형태로 취하는 걸로 하고 원 형태는 빼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제가 되겠죠. 무의강 해보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 살 남았는데 이건 측면 가공을 주면 되겠죠. 측면 가공을 여러 번 주면 일단은 해결은 돼요. 여하튼 3이 됐든 재생성하게 되면 이게 되니까 얘를 무의가공 했을 때 좀 남네요. 남으면 한 번 더 주지 뭐. 그래서 4로 해볼까? 4 하고 무의가공 체크해서 이렇게 하면 일단은 결과는 되잖아요. 그죠? 이건 윤곽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진입뽑기라는 세상 조건 더 바꿔야 되는데, 자, 윤곽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게 일일이 지금 계산하고 측면 가공 횟수 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포켓 가공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한 다음에, 대상 선택하고, 확인하고, 공구 선택하고, 그리고 간격은 기본적으로는 75로 되어 있는데, 50%. 진입 뽑기 그냥 일단 무시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 확인하면 지가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왕복 형태인데 일단은 결과는 나옵니다. 이렇게 진입뽑기라든가 이런 부분 체크 안 했는데 이렇게 해도 이거나 아까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결과가 지금 이거를 가지고 무의가공이고 이거나 이거 똑같죠. 두 개의 경로를 생산시켰는데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윤곽보다는 이게 이제 윤곽이거든요. 이거는 윤곽 가공을 한 거고, 얘는 포켓 가공을 한 거예요. 포켓 가공은 이 형태가 다양해요. 패턴이, 여기 보면 패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처럼 하려면은 이거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일정 오버랩. 얘를 체크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슷하죠? 진입 뽑기 같은 거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진입 뽑기를 뭐 끌 수도 있겠죠. 써버리고 재생산하면 이거나 비슷하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데 작업이 이것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외곽 영역만 잡아주면 되니까. 이게 포켓 가공이에요. 포켓.
자, 조건 한번 보죠. 가공 형태에서 일반 가공이다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가공 형태, 방금 우리가 한 게 일반적인 형태고요. 여기서 면방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끄고 볼까요? 자, 조건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하향하고 상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절삭을 할 때 구경면을 재생성을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지금 이제 이 형태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지금 하향이에요. 하향. 하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죠. 진행방향이 이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소재가 안 깎인 부위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위에서부터 내려치는 거죠.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깐다. 그래서 하향 절삭이라고 합니다. 하향. 만약에 얘를 상향을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니까 밑에서부터 올려 치는 거죠.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니까 상향 하향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향 절삭을 주로 쓰죠. 그 다음 공구 기울기전 대꾸 샤프 모서리를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일정한 각도 135도를 경계로 해서 각지가 할 거냐, 라운드를 할 거냐, 그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측면 여유 됐고, 여기는 표준을 보게.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영역 안을 제거하는 거고요. 표면 가공으로 체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오버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버랩을 0을 놓고 하면 아까 표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접근할 수 있는 이 접근 거리를 넣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가령 여기를 0을 놓고 해볼게요. 0. 얘도 0을 놓고 해볼게요. 다 00을 놓은 상태에서 재생성을 하면 아까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뭐가 하나 추가돼요.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근데 이 외곽 그 테두리를 보는 경로가 추가됩니다. 이 면가공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 면가공을 할 때는 체인을 바깥에 얘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줄 때 여기 상단을 1로 주고 가공 깊이를 0으로 줬을 때, 즉 윗면을 살짝 깔 때 제로 설정에서 소재 설정을 1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작업할 때 보면 위에를 까내는 거죠. 이렇게. 즉 표면 가공, 윗면을 절삭하는 거예요. 보시면 윗면을 살짝 걷어낸다. 즉 면을 걷어낸다. 그래서 면 작업이에요. 면을. 그래서 일반적인 가공은 테두리 안쪽만 작업했지만 얘는 맨 마지막에 테두리 그 외곽을 한 바퀴 돌려주는 경로가 추가가 되는데, 이제 그 경로를 물론 이제 지금 정삭 차원에서 얘를 끄고 하면은 뭐 안 되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얘가 움직일 때 정삭을 안 했으니까 맨 마지막에 돌아가는 경로를 지금 생성 안 한 거거든요. 이거다 와서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정삭을 하겠다라고 체크했을 경우에 돌겠다는 얘기인데, 이때도 이제 외측 융합 정삭 실행을 안 하겠다라고 체크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외가 맨 마지막에 한번 도는 경로, 그 경로를 할 건지 말 건지 이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한번 도는 거죠. 이렇게 이 도는 경로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면 가공은 윗면을 제거할 때, 평면 작업을 할 때 쓰는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조건에서 표면 가공을 체크하면, 자, 이때 옵션 사항이 있는데 오버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버랩. 오버랩을 내가 50%를 준다 그러면 50%만큼 공구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접근 거리를 내가 10을 주잖아요. 그러면 외곽에서 접근을 해요.
재생산 해보면 공구가 들어갈 때 외곽에서 들어가요. 외곽에서 들어가서 민날에 안 먹게 수직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0이라는 얘기예요. 확장. 그리고 나서 안에를 안에서부터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고서 또 한 번 도는 거야. 이제 정사를 이제 50%만큼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 공구의 중심이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공구의 중심이 이 대상 선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50%만큼 여기가 50%죠. 50%만큼이 오버랩 확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확장. 얘를 확장을 안 하면 얘가 나가지 않거든요. 50%만큼 확장하겠다 했으니까 얘가 50%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절삭이 50%만큼 확장이 된 거예요. 오버랩이 됐다는 얘기예요. 면방에 면가공을 할 때는 얘가 이 모서리까지 완전히 작업이 돼야 되니까 확장이 돼야 되죠. 그걸 안 하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모서리가 미접착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까지 완전히 작업해야 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게 만들어진 게 표면가공이라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내측에서 외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끄고 재생성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하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경로가 필요 없어요. 다 작업을 된 거잖아요. 근데 맨 없이 마지막에 돌 필요 없잖아. 이 도는 것은 여기에서 정삭에서 예 외측 윤곽 정삭 실행 이 부분을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도는 경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윗면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해요. 이게 패턴이 지금 일정한 오버랩 형태인데 만약에 이걸 체크하면 왕복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윗면 제거하는 경로 이런 식으로 경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면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또 면 방향이 또 편한 게 뭐냐면 지워볼까요? 지우고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만약에 제가 솔리드 영상을 잠깐 만들어 보면 자, 얘로 솔리드 영상을 뭐 20만큼 만들고 나서 그 커팅으로 얘를 가지고 5만큼 제가 커팅을 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윤곽 가공으로 해서 얘를 체인으로 잡고 공구를 뭐 18로 하든 컴퓨터로 해서 하든 진입뽑기는 기본값으로 하고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공구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일반 윤곽으로.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안 생기고 가령 이제 제가 여기를 근데 취소하고 엣지 하나만 주는데 여기다가 20을 줘볼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윤곽 작업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 선이 없으니까 다시 하나를 만들까?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솔리드 체인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얘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산을 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가 미접착 때문에 남았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측면 가공 더 주는 거지. 측면 가공을 내가 세 번 주겠다. 응? 세 번 줘도 다 안 되나? 세 번 줘도 안 되네요. 뭐 네 번 주지 뭐. 한 다섯 번 주지 뭐. 그럼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형상이 일정하게 미접착된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면 되거든. 이렇게 뭐 여기 좀 남아있는 거는 좀 측면 또 주면 되니까. 근데 얘처럼 이렇게 형상이 그 일정하게 살이 남아있지 않을 때
지금 여기는 살이 적은데 여기는 살이 많잖아요. 이건 살 적고 이런 거 작업할 때 표면광으로 하면 편해요. 자, 표면광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얘를 표면광으로 할 때 가공 경로에서 포켓가공을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면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공구를 10파이로 하고 여기를 표준이 아니라 표면을 선택하고 10만큼 외곽에서 들어오겠다 체크하시고 일정한 오버랩 체크, 여기는 50% 내측에서 외측 꺼버리고 진입 뽑기 자동 정삭 일단 끄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5까지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해버리네. 이렇게. 그러니까 살이 많은 데는 지가 알아서 포켓 측면 가공을 하는 것처럼 제거하고 나머지 살이 얼마 없는 데는 그냥 한번 지나고 말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로 하면 필요 없는 허공에서 막 지나다니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제거해야 될 영역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거하는 경로를 생성합니다. 안쪽에 있는 영역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밖으로는 확장이 돼요. 이게 보면 경로가 지금 보면 이거는 50%만 확장했죠. 확장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요. 안쪽으로는 그 영역까지만 작업하는 거예요. 이 영역까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장은 바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안에는 일반 그 윤곽이나 다른 포켓처럼 그 정치수로 제거가 돼요.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기에서 사각형 그리기 체크하시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그 치수는 100, 100 그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 원을 그리는데 자, 원의 R값이 파이가 16인가? 파이가 16. 여기 오른쪽에 있죠? 16, 20이에요. 16. 16짜리. 파이가 여기가 16짜리고. 그 다음에 20. 20짜리고. 그 다음에 R이 18. 그리고 R이 40. 이렇게. 자, 그리고 직선. 직선에서, 직선을 그리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린 거니까, 수평선 그리기를 체크해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이 위치가 5다라는 거죠. 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그리는데 얘는 25란 얘기죠. 여기가 0이니까 0에서부터 5, 그 다음에 여기는 25 위치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 트림, 나누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요없는 부분들은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자르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트림에서 한 요소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주면 되죠. 자, 여기서 모양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R20 그리기 필렛에서 20 여기 여기 20 된 거죠. 그 다음에 원을 그리는데 30짜리 원을 그리는 거죠. 30짜리 원의 위치가 Shift 버튼 누르고 X-25Y25인 위치라는 얘기죠. 그려주고 사각 형태 그리기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폭이 얼마? 14. 높이값은 얼마? 15에다가 13. 15 플러스 13.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려지는구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근데 높이값은 13, 길이값은 별 상관없고 이렇게 트림에서 나누기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싹싹싹싹싹싹 잘라버리면 되죠. 여기 중복된 부분이 있나? 없네. 없으면 말고. 자, 그 다음 여기도 사각형태 그리기를 이용을 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사각형의 폭은 30, 높이값은 45. 자, 기준은 어디로 할래? 여기로 기준하겠다. 체크. Shift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를 찍고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얼마? 15. Y 방향으로 플러스 얼마? 10. 자, 이 상태에서 R을 주겠다. R을 얼마로? 5로 주겠다. 해볼까요? 자, 근데 얘는 6이죠. 6인 부위는 제거하고 6으로 바꾸고 여기하고 여기, 여기하고 여기. 트림 기능에서 나누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쉬프트 버튼 눌러서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체인이 잘 잡히는지. 아, 여기 선이 중복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쉬프트 버튼 누르고 클릭했을 때 잡히는지 보는 겁니다. 잘 잡히죠. 자, 지금 이 형상이 오른쪽을 참고하시면은 이게 지금 깊이값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10이라고 하는 값이 있고 지금 여기 치수가 8이라고 되어 있죠. 10, 18,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에요. 그럼 일단 10을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자, 등값 보기 했을 때 보시면 전체 형상을 가지고 볼출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형상 가지고 커팅하고 이 형상 가지고 커팅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체인을 잡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나중에 체인 잡을 때 부분적으로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하고 여기, 여기를 그냥 다 할까? 그냥 교차되는 부위에서 싹 자르겠습니다. 여기 수정에서 교차점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교차점 자르기 얘를 체크하시고 다 체크한 다음 엔터를 치면 다 잘려요. 이렇게 교차되는 부위에서 다 선들이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잘리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중복 삭제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중복된 부분은 없이 다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한번 솔리드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 돌출 기능으로 외곽 부분을 하나를 잡고요. 바닥 부분으로 30만큼인가? 소재가 30이죠? 30만큼 바디를 생성해요. 이렇게. 생성한 다음에 커팅해야 될 부위. 커팅 부위가 지금 여기서 커팅 부위가 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 하나, 체인 종료 누르고 여기 하나 체인 종료 누르고 확인. 자, 커팅을 아래 방향으로 하는 건데 얼마만큼? 10만큼 커팅하겠다. 자,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관통이죠. 바디 커팅인데 형상 관통.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0만큼 다리 커팅인데 20만큼 커팅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8만큼 커팅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걸 만드시면 되거든요. 지금 솔리드 작업을 했듯이 가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소재 크기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는데, 자, 소재 크기가 105, 105, 35예요. 105, 105, 35. 윗면 1mm 까고. 그러면 바닥에 4mm가 바이스 물고 작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05, 105, 35로 제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등갑보기 제로 설정, 전체 형상 하게 되면 30이 들어가는데 얘를 35로 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얘네들을 105, 여기도 105, 그리고 재료 상단은 1. 그러면 재료 설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5mm, 2.5mm씩이죠. 정면에서 봤을 때 위에 1mm 날리고 바닥은 고정시키고, 이게 소재가 준비된 상태에서 한꺼풀 한꺼풀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 먼저 외곽을 돌리겠습니다. 외곽을 돌리려고 하는데 쉬프트 버튼 누르고 여기 외곽 체인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만 잡고 Alt-1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 대상을, 공구는 여기에 보니까 공구가 몇 파일짜리로 되어 있느냐 봤더니 황사 엔드밀 22파이짜리 라핑 엔드밀로 칠하네요. 그럼 황사이니까 가공 여유를 줘야 되겠네. 22 정사가 있네요. 자, 22파이짜리 황사 공구를 만들겠습니다. 자, 몸을 공구 선택해서 거르기에서 평 엔드밀인데 22짜리. 자, 얘를 가지고 하겠다. 얘는 1번으로 하겠다. 자, 조건에서는 22짜리 엔드밀이고, 다시 R 해볼까요? 22파일짜리 엔드밀 R. 자, 절삭 조건은 무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측면 여유 0.5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깊이가 일단 무시하겠습니다. 진입 뽑기에서는 확장을 얼마, 원래는 60%를 주는 건데 60%를 줬는데 거기에다 2.5만큼 확장해야 되잖아요. 플러스 2.5.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 형태, 원호는 한 2 정도 주고 여기는 60% 정도 주겠습니다. 측면 가공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재료 상단은 1인데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30. 자, 근데 중간점이 켜져 있었네요. 중간점 체크 끄고, 자, 그러면 공구가 이렇게 돌고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죠. 황사기니까 굳이 원호 안 줘도 되겠네. 그죠? 원호 꺼버리겠습니다. 여기를 원호를 끄고 동일하게 다 확장을 주는데 60% 줘도 되겠네. 60% 주는 걸로 해서 재생성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가서 돌고 빠지겠다. 황사기니까. 이 모서리를 좀 부드럽게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정사일 경우에는 부드럽게 처리하는데 황사기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지금 황사기죠, 황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곽을 돌렸는데요. 이제 윗면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Alt-1을 해보겠습니다. 제거해야 될 부위하고 남겨질 부위를 한번 볼 텐데, Shift 버튼 누르고 얘를 선택을 해서 Alt-1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 경로는 안 보이게 하고,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뭘 쓰려고 하냐면, 우리가 포켓 가공에서 표면 가공을 쓰려고 그래요. 방금 우리가 배운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한 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가공 경로에서 윤곽 포켓 가공을 체크하시고, 일단은 전체 영역을 체인으로 한번 잡아주고요. 전체 영역 잡았죠? 그 다음 체인 종료 눌러주고, 남겨져야 될 영역을 닫힌 형태로 잡아주고,
종료 누르고 확인. 공구는 아까 했던 공구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측면 여유 0.5, 바닥 여유 0.5 남겨놓겠다. 근데 얘를 표면 각을 하겠다. 50% 확장, 접근할 때 10% 밑날 안 먹게. 항상 일정한 오버랩, 여기는 50% 정도만 줄까요? 내측에서 안 하고 외측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 진입 동작은 자동으로 구요. 정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진입이 됐고, 연결 조건에서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자, 그럼 얘가, 응? 빛날이 먹네요. 아, 이게 파이가 크지. 그죠? 접근거리는 10파이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게 10파이가 25죠. 25파이에 곱하기 0.6. 15네요. 15 정도로 주고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들어갈 때 민날이 먹지 않게 들어가서 알아서 다 제거하고, 제거한다는 얘기인데, 아, 이 부분에 미접착된 부분이 남네요. 얘 때문에 확장을 좀 더 하든가. 지금 확장이 50%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못 지나가요. 이 센터의 거리가 약간 더 키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를 키우면 다 키워질 텐데, 일단은 여기를 한 60% 정도 키우는 걸로 하고, 여기를 지나가는 투표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 선택해서 모의강 해보면, 외곽 돌리고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포켓에서 면가공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윤곽으로도 돼요. 윤곽으로 여러 번 측면가공 주고 하셔도 되거든요. 이쪽은 측면감 여러 번 주고, 이쪽은 측면을 여러 번 주고, 여기는 뭐 한 번만 주고 하면 돼요. 근데 형상이 좀 더 복잡해지면 일일이 그 윤곽으로 하려면 귀찮거든요. 그러면 면가공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